네, 다소 아쉬운 오후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의 상승 탄력이 계속 제한된 모습,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는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1,388억 원의 매도 우위를 코스닥 시장 안에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감은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이청원 FA 변영인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빠르게 세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그 지주사 안에서 올리브영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 CJ를 보겠습니다. 저조한 성적에도 올리브영 효과를 톡톡 볼수 있는 이 올영에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을지 두 분의 의견 봤을 때 OX 좀 나뉘어졌는데 변영인 대표님은 CJ에 대해 거는 기대감이 좀 남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CJ, 저는 이제 저평가 국면이다. 순자산 가액 대비 현재 주가의 상태는 많이 이제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번 1분기 실적은 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매출액은 4.7% 증가됐지만 영업이익이 3.8% 좀 감소되는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주요 자회사, 계열사들의 실적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 CJ, CGV가 리오프닝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좀 선방한 효과는 좀 있었지만, 기대치를 좀 밑도는 효과를 좀 얻어냈지만,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흥행 대작의 어떤 출시 이후에 실적 회복 관점에서 충분히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봤고요. CJ E&M 그리고 CJ 제일제당의 경우에는 아직 실적 회복이 좀 매우 더딘 상황이지만 3분기 점진적 수요 회복 그리고 원가 회복이 관건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봔습니다. 단연 지금 비상장사인 이 CJ 푸드빌과 CJ 올리브영의 어떤 실적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CJ 올리브영의 경우에 지금 올해 1분기 매출은 42.3%가 좀 증가되면서 탄탄한 어떤 실적 하에서 성장을 좀 주도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다시금 이 IPO 재개 기대감들이 좀더 반영이 된다면 단기 모멘텀으로도 부각될 수 있다라고 전망해 봤습니다. 항상 그 주식시장 붐이 일어났을 때 예전에는 그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할 때 SK 그 지주사의 주가가 그렇게 잘 갔었잖아요. 근데 네네. 요즘은 워낙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서인지 이런 지주사에 대한 기대를 거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혹시 그래서 이청원 FA도 X를 주신 겁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요, CJ 올리브영이 CJ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8%밖에 안 돼요. 이렇게 적은데, CJ 올리브영이 조금 더 매출액이 늘어나고 실적이 나아진다고 한들, 기타 한들. 다른 기업이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으면, CJ의 주가가 오를 리는 크게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 자체도 4월 이후로 크게 한번 흔들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단기적으로 나오면 좋았겠는데, 그러지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CJ는 좀 관망하자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올리브영의 효과가 그렇게 크게 작용할 만한 상황은 그 파이는 아니기 네. 때문에 CJ에 대한 의견은 OX로 나뉘어졌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OX 종목, 농심으로 볼게요. 한류 열풍에 K라면이 인기라고 하는데 제2의 치맥 효과가 될수 있을지 농심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선 또 위치가 바뀌어서 OX 나뉘어졌는데 이제 뭐 K라면, K불당면 이런 거 붙이기가 좀 약간 민망스럽긴 하지만 뭐 네. 라면 하면은 또 농심의 그 효과를 볼수 있잖아요. 예, 농심에서 사실 라면의 매출 비중이 지금 거의 80%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면, 짜파게티, 안성탕면 다 농심 겁니다. 지난해 원재료 가격이 상당 부분 많이 올랐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판매 가격의 개선을 조금 더 이루어내고 이것이 매출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농심이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주력 상품이라고 할수 있는 라면류.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신라면이나 짜파게티나 안성탕면의 가격 상승률이 기타 재화의 가격 상승률보다 월등히 더 높아요. 아무래도 주력 상품들 또 해당 제품들은 사실상 수요 탄력성이 매우 높은 기업들이 높은 재화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타격을 받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지금 너무나 좋아진 이런 기업이 주가도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농심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변영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영업이 이렇게 잘 나오고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데 왜 X입니까? 예, 저는 정확하게는 좀 X라기보다는 좀 세모에 가깝습니다. 지난해 실적 대비해서는 매출액의 성장은 좀 있었지만 영업이익이 큰 폭의 성장세가 없었다. 단연 원가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농심의 주요 원가는 소맥입니다. 소맥은 곡물 가격에 연동이 되는 만큼 러시아, 우크라이나 흑해협정이 2개월간 유예가 됐다고 해서 확연하게 지금 이 소맥 가격이 어떤 변동성이 좀 없다라고 좀 단정짓기가 좀 굉장히 좀 불안한 시장의 상황이고요. 저는 1분기 16.9%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은 85.8%가 좀 증가됐던 원인은 판가 반영, 판가 인상분이 좀 반영됐다. 그런데 다시금 소매 가격이 좀 변동된다고 해서 즉시적으로 어떤 판가를 또다시 올릴 수 없는 제약적인 사업 이 현황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한다면 원가가 항상 좀 리스크 관점을 좀 접근하는데 2분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아, 2분기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 완벽한 X보다는 세모 의견에 네, 주셨습니다. 농심까지 봤고요. 마지막 덕산네오룩스 볼게요. 이 디스플레이 소재주로도 또 많이들 언급이 됐던 종목인데 장밋빛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에 거는 기대가 크죠.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가실 때 출구 다르게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OS 나뉘어졌는데 최근에 이 O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좀 잘 나오고 있고 어려운 시기를 다 겪은 와중에 여전히 X를 주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주식시장은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디스플레이의 전망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이나 또 모니터나 또 TV나 판매량이 그렇게 지금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응당 관련된 기업들, 후방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크게 나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반영하듯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그런 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적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다른 섹터에 잘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을 봤을 때 저는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오랜 기간 힘들었기 때문에 만약 정말 돌아서는 게 보여진다면 주가 상승 탄력도가 크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반대로 좀 시체가 많이 쌓였다라고 또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매물벽이 너무 두껍다. 네네. 그래서 단기간에 그렇게 쉽게 올라가긴 어려울 것이다. 그 가운데서 저는 항상 헷갈려 하거든요. 네. 변영은 대표님은 어때요?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우리 증시를 바라볼 때 선반영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대감이 선반영됐다 또는 리스크가 선반영됐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OLED 업황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안에서도 지속적인 업황의 악화가 향후 한 2년, 3년간 좀 지속되고 있는 현황인데 지금 차세대 OLED 투자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OLED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 자, 이 부분이 소재 회사인 이 동사의 우호적인 여건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 1분기 매출액은 31.7%가 증가됐는데 영업이익이 99.3% 감소됐습니다.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 중국향 매출이 회복되고는 있지만 아직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을 아직까지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2분기 내지 3분기에 점진적으로 어떤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덕산네오룩스에 오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다 들어볼 수 있어서 좀 좋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는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참고해보시고 두 분이 직접 선택한 마감에 산다 종목도 키워드부터 볼게요. 대단한 영업이익률이라고 평가하셨고 여기는 춘추 전국시대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클래시스와 메디톡스를 갖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용 쪽에서 두 회사가 있잖아요. 네. 클래시스는 실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메디톡스는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 네네. 클래시스부터 들어보죠. 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영업이익률, 말 그대로 1분기 지금 영업이익률이 다시 50%까지 나왔습니다. 기존에 30에서 40%까지 나왔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1분기 기준으로 더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응당 매출액도 늘어났고요.
그에 감안한 비용의 측면이 매출 원가나 판관비도 오히려 상승폭이 상당 부분 둔화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일 수 있는 산업이 지금 시점에서 당장 꺾일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산업 자체가 상당 부분 좋은 경영 환경에 놓여 있고요. 여전히 가속 성장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와 비슷한 섹터에 있는 비올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의료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덴티움이나 레이까지 지금 주가 흐름이 다 좋은 것은 높은 영업이익률이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사의 주가 흐름은 최근에 시장이 조금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 또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우상향하고 실적도 잘 나오고 외국인도 매수세를 이렇게 보이는 기업이 지금 특별한 악재만 없다면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러한 선용관계는 더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클래시스는 말 그대로 기간 투자, 조금 오래 보유한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대략 3만 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22,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3만 원, 손절가 22,500원. 그리고 단기보다는 기간을 갖고 가보자. 네. 클래시스 의견 주셨어요. 이번에는 메디톡스인데 메디톡스가 이번 실적에서 일단은 그 소송 비용 때문에 많이 좀 깎이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기회일까요? 예, 저는 일단은 이 손실, 어닝 쇼크까지는 아닌데 실적 하회의 어떤 원인을 좀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1분기 실적이 매출액 7.3%가 증가됐고 영업이익이 67.7%가 좀 감소됐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발생되는 일회성 비용이 소송 비용이 크게 좀 증가됐다는 점, 이후에 특허 분쟁 관련된 비용들, 신규 시설 투자에 관련된 마케팅 비용 등이 1분기에 이제 선반영되면서 영업 손익은 좀 감소된 측면이 좀 있었지만 2분기부터는 손익은 충분히 회복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봤습니다. 전체 매출 비중 85%를 수출 비중으로 좀 영위하고 있는 이 법인이 최근에 리오프닝 효과가 지금 커지면서 수출 비중이 최근 3개년간 증가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라고 판단을 해봤고요. 대형제약과의 지난해 나보타 소송, 나보타의 어떤 이 균주 도용 소송에서 승소했고 올 2월에 국내 소송에서도 우위를 좀 점하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미국의 이 균주 도용 소송이 휴젤과 진행 중에 있는데 올해 3분기에 소송 판결 결정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왔지만 내년 10월로 연기가 되면서 일단 지금 이 보톡스 시장에서의 우위는 메디톡스가 좀 승기를 좀 잡지 않을까. 저는 이 투자 체크포인트로 미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메디톡스가 이 휴젤과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득한다면 시장 점유율 1위까지 탈환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요? 네, 매수가 20만 4천 원에서 21만 7천 원 구간, 목표가는 30만 원입니다. 이탈가는 19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메디톡스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오늘장 마감에 산다라고 했고요. 지난주에 이청원 FA가 화신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고서는 네. 수익이 한 8%가량 났는데 그 한 주 동안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외국인 기관이 같이 샀다가 같이 매도했다가 변동폭이 좀 커진 상황이거든요. 네. 이젠 좀 매도를 할까요? 더 들고 가볼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매수하세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은 네. 며칠 전 5월 16일에 음봉이 강하게 나오면서 크게 하락했는데요. 사실 개인별적인 이슈가 있었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날 자동차 부품주들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화신도 그렇고 성우하이텍도 그렇고 전일 큰 이 음봉을 잡아먹는 수준의 강한 양봉이 나왔고 그중에서도 화신과 성우하이텍 같은 기업들은 지금 240일 기준 신고가를 다시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흔들고 다시 간다 그런 마음으로 본다면 그리고 지금 보이고 있는 실적과 경영 환경을 감안한다면 이대로 꺾일 기업들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자동차 부품 그리고 화신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10% 넘는 급락을 갑작스럽게 고점에서 보인 터라 놀랐는데 그 다음날은 또 11%의 급등으로 이 낙폭을 만회했던 화신이었거든요. 현 구간에서는 불안에 떨며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 더 들고 가자라는 의견 들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67% 오름세를, 코스닥은 0.17%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변영 대표님,
동시효과 네. 특징주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서울 반도체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좀 갱신한 바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LED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독일에서 이 특허 침해 소송에 승소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지금 유럽 시장의 시장 점유율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1분기 실적은 매출액 21%가 감소됐고 영업 손실은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 1분기 대비해서 많이 감소된 손실폭을 좀 대폭 좀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업황 회복이 좀 매우 더디다는 어떤 측면이 있었지만 근본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특허 소송에 최종 승소함으로써 기술 이전료에 대한 어떤 수혜 기대감, 시장 점유율에 대한 확대 기대감들이 좀 부각될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오늘 윗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지만 현 구간에서도 9% 상승 유지하고 있는 서울 반도체까지 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 그리고 철강주들의 오름세가 중국발 호재로 인해서 나타나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제약주들이 좀 다소 크게 밀리고 있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IT주들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835.9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